자기소개 부탁할게요. 이름 말씀해주세요. 이름. 아, 격 물렸어, 다시. 이름. 짧게 해야 돼요? 아, 또 말만 한다. 이름 몰라요. 이름. 여러분들의 희망, 제이홉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. 이름 박지민. 네, 안녕하세요. 김태형입니다. 제 이름은 전정국입니다. 나이는 이제 곧 2살이 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27으로 하겠습니다. 나이는 31살인데 이제 만 개정으로 이제 나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아, 올해 29입니다. 만 29이니까 시대에 따라가죠. 그러게요. 이제 요즘 뭐 법이 바뀐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뭐 헷갈리긴 한데 94년생 지금 29살 30을 곧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. 네. 나이 28 95년생 10월 13일 생 만으로 26살입니다. 26살이고 만으로는 24입니다. 없습니다. 본인이 뭔가 안다 싶으면 아 역시 아는 게 힘이지 이러고 본인이 뭔가 모르고 싶은 게 있으면 아 모르는 게 약이야 이래요. 그래서 좌우명은 아 제 생각엔 필요 없다. 좌우명 없습니다.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이 인생의 가치관이 계속 바뀌는데 한 가지만 고집하면 사는 거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은 좌우명이라는 게 없습니다. 행복하게 살자입니다. 재밌게 살자. 좌우명은 즐겁게 살자. 제 좌우명은 건강하고 행복하게입니다. 본인만의 좌우명이 있을까요?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. 거슬러 오르기 싫거든요, 요즘은. 유하게 순리대로 맞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. 제 좌우명은 아닌데 그 좌우명이 마음에 들어서 셀카 잘 못 찍어가지고 이 정도 각도인 것 같아.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울 쓸 것 같아. 아 거울샷 많이 찍죠. 맞아요. 그래도 왼쪽 얼굴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셀카나 이제 그런 걸 찍을 때 각도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찍으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.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향상심과 의지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. 행복한 감정이나 뭐 재밌는 감정, 유쾌한 감정, 웃긴 감정 이렇게 좀 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소중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하하하. Enjoy. 즐기는 거. 즐겼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Yes. 지금 무언가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감정이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저의 동기부여이자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서.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 소위 말하는 열등감에서 기인되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좀 믿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열등감이 좀 저를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러지 않아요? 대충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면. 저는 그리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그리움이 있어야지 뭔가 제 자신 감정에 대해서 더욱더 솔직해지고 그 감정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많아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. 욕심인 것 같습니다. 욕심이 있어야 뭐라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쭈쭈바 꼬다리죠. 쭈쭈바 꼬다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.
친구가 옆에서 사먹으면 쭈쭈바 꼬다리 하나 달라고 하는 게 저희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. 근데 친구 옆에서 요플레 먹을 때 요플레 뚜껑을 할게 해달라고 그러진 않아요. 더 고통스러운 거는 이거죠. 손가락 옆에가 더 따갑죠. 이제 사람이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손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이게 씻을 때 굉장히 아리죠. 어우 강냥이 만개떡. 뭔가 만개는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. 벗어날 수 없는 듯. 예, 그런 느낌입니다. 팬분들이 많이 그렇게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. 예. 저는 요즘 동물들을 찾아봅니다. 순수한 게 느껴지고, 예, 맑고 뭔가 본연 그 자체인 그런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걸 좀 자주 보면서. 네. 씻고 나왔을 때 딱 이렇게 머리를, 이 물에 젖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이 잘생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씻고 나서 이 셀카 찍고 싶은 마음이 막 굉장히 간절한데, 수리 한번 찍어봤어요. 근데 나중에 다시 보면 좀 꼴불견이더라고요. 근데 뭐 그 순간 자체는 이쁘더라고요. 뭐 어릴 적에야 뭐 되게 뭐 슈퍼히어로처럼 살고 싶은 적도 있었고, 뭐 지금은 그런 주인공처럼 살기 저는 싫거든요. 되게 한 조연 3 정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. 뭔가 특별한 목표를 만들기보다 저는 그냥 꾸준한 목표를 만드는 게 좋아서, 안 아팠으면 좋겠고, 그리고 행복하게 누구보다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, 뭔가에 쫓기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 앨범이 나올 때면 이제 한 9주년이 됐겠죠.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몇 명인지, 몇 살인지,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서야 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이 어느 정도 이 우리가 9년간의 정리, 그리고 새롭게 저희를 알게 되는 분들한테 어떠한 이제 약간 가이드, 입문서, 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DNA 사실 제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. 항상 매번 타이틀곡은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요. 근데 좋은 거를 또 뭔가 이렇게 쓰는 그런 이 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까인 것 중에 하나인 DNA 제 버전을 좀 특별하게 담아봤고요. 굉장히 러프해요. 네, 러프하고 그 러프한 맛이 또 있는 곡이라서 그냥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, 네, 좀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냥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, 왜 굳이 아카펠라였을까 싶기도 하네요. 근데 뭐 이제 제 목소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 작사 작곡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제가 멜로디를 만들고 했는데 가사를 제가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프리코러스를 멜로디만 만들고 작사를 못해서 못 넣은 부분이 가장 컸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. 이런 바이브를 좀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타이틀이나 그 포유스보다는 달려라 방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팬분들이라면 녹음하면서 신경 썼던 건 어쨌든 그냥 이제 퍼포먼스 할 때 좀 신나고 들었을 때도 좀 신났으면 해서 좀 신나게 하는 거에다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작업했습니다. 에피파니를 제가 만들었다기도 좀 뭐하고, 제가 방향성을 제시한 그게 있는데 원래 비트는 똑같았고 이제 사비 부분만 제가 먼저 써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멜로디가 있었는데, 방피님이 처음부터 곡을 좀 만져보다가 지금의 에피파니가 탄생했지만, 이제 제가 처음 구상했던 곡 쪽으로 이제 지금 앨범에 다시 들어가게 돼가지고, 뭐 제가 쓴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뭐 듣다 보니까 왜 지금 에피파니가 지금 에피파니가 됐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에피파니가 조금 더 좋긴 해요. 그래서 저도 쿨하게 몇 번 들어보고 인정했습니다.
비하인드라 할 건 딱히 없고요. 부끄럽고 민망하고 제가 형한테 이거 바꿔달라고. 그 당시에 성격도 막 세고 한 편도 아니고 좀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슈가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도 이번 저희의 타이틀인 Yet to Come?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했건 그 기록들이 그냥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이 조금 이상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We Are Black Pearl 파트나 마이크 드랍 같은 게 사실 저의 이제 정체성과 굉장히 부합하는 곡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있어요. 뭐 그 사이쯤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? 아 그래도 For You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팬분들에 대한 좀 감사가 먼저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또 아름다운 화양연화를 만들어주고 청춘을 만들어주는 게 아미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정말 예쁜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이 지금 뭔가 많은 거를 중심을 잡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뭐 저희한테 이제 그 데뷔한 지 100일 뒤에 나온 노래고 되게 이래저래 뭐 서럽기도 하고 좀 의미가 많은 노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초심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에서 1번으로 가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음원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뭔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도끼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, 가수로서 대단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,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곡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 앨범의 첫 시작으로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곡을 넣으면 어떠냐는 얘기에 굉장히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. 예전부터 공연할 때도 참 서로 많이 울었던 곡이어서 왜 이렇게 그때 서글프고 감정에 젖어가지고 노래를 다 같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국이도 참 많이 울었었고 지금은 되게 오히려 막 그립기도 한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. 힘들 때 했던 노래라 뭔가 애들 가사도 되게 와닿고 그때 기분이 떠오르고 뭔가 울컥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앨범에 실리거나 공연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작권이 잘 해결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. 또 아미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투컵을 안무로 만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챌린지로 한다면 두 손가락만 더 대주세요. 오케이 Woman is yet to come. 오, 예. 좋은데 그거? Yet to come요. 중국에 만들 수 있어요. 오, 야 괜찮다. 손가락 괜찮은데? 손가락 춤 뭐 좋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.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예를 들면 뭐 고깃집에서 고기가 나오기 전에 뭔가 그 Yet to come 노래가 나오는 거죠.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. 고기가 나온 순간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. 이제 Yet to come이니까 약간 그 옛 것을 들고 뭔가 이렇게 고무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속놀이에 쓰는 장구 같은 거 들고 Yet to come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편집해주세요. 저는 달려라 방탄 녹음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달려라 방탄이 조금 애착이 가네요. 신나가지고 집에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자주 들었던 노래. 저도 달려라 방탄이 요 한 2년간 활동했던 곡들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라서 옛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곡이지 않을까. 네. 저는 For You 좋아합니다. 약간 그 사람 마음을 녹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못하나? 아 우리 슈가요. 네, 저 토니 모타나가 제일 애착이 갑니다.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. 옛날에 예
공연하던 것도 생각이 나고. 아, 꽤나 멋진 30대로 하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30대를 좀 멋있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방탄 중년 노년단, 방탄소년단에서 이제 지금 방탄청년단이 된 것 같고,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무엇이든 괜찮아 될 것 같은데, 그냥 뭐 어떻게 되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좀 오래오래 가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지, 그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? 오케이, 저는 가자 달려라 방탄 하겠습니다. 굉장히 이 친숙하지만 무게감이 또 있다고 봐요. 왜냐면은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, 방탄소년단 팀에게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뭔가 단어의 조합들이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 아닌가라는. 걱정하지 말아요.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. 늙어도 우린 청춘. 늙어도 우린 청춘입니다. 아, 나왔네요. Moment is yet to come. Moment is yet to come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쓸 거 다시 할게요. 아니요, 제가 먼저 씁니다. 네, 뭐 오래 기다리셨겠습니다만은 뭐,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걸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뭐 저의 가사처럼 이 선택도 지금 이 순간의 최선이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좀 아,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왔구나, 같이 이렇게 잘 컸구나,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식 새끼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의 컴백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다고 들었어요,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. 근데 이 노래도 아마 6월 달에 나갈 테지만 녹음 자체는 12월, 1월쯤에 한 걸로 알아요. 이렇게 천천히 뭔가를 항상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은 항상 저희가 좋은 결과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좋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되게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또 도대체 방탄소년단은 여태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해오셨던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많은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정말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온전히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일대기를 담은 앨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대기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, 내가 이 시절에는 우리 방탄소년단과 이런 추억을 함께 했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거를 좀 회상을 해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봐요. 아미와 방탄소년단은 하나다. 또 한 번에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각자 또 보충할 것들을 보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니까, 아까 일곱자 얘기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껏 저희가 해온 것처럼 또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 봅시다. 그냥 한 페이지에 뭔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앨범인데 이 다음 페이지가 저희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미분들께서 정말 많이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같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처럼 그냥 늘 그래왔듯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아미분들도 저희를 바로 봐주시면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늘 그랬듯이 잘 부탁드리고요.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죠. 감사합니다.